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오늘은 엄마 보러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어요. 엄마 보러 왔는데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저희 엄마가 시니어 모델을 하고 계시거든요. 광복절 특집으로 워킹을 하러 가셔야 된다 해가지고 서울로 가버리셨어요. 처음부터 부산으로 안 오고 서울로 올 걸 그랬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를 보러 왔는데 엄마가 없어져 버려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날씨도 너무 덥고 해서 해운대에 가서 여러분들께 한번 해운대 바닷가를 한번 보여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엄마 자랑을 좀 할게요. 이렇게 미스 시니어 코리아 퀸 선발 대회 진 시니어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대회 사진을 보면 짜잔, 우리 엄마예요. 엄청 예쁘죠? 이렇게 엄마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마가 미스 시니어 진 받았을 때 대회 사진이에요. 멋있죠? 지하철입니다. 서울과 달리 지하철 노선이 많이 없어서 길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저희 집에서 수영역이 얼마 멀지 않아서 수영역에서 조금만 더 가면 해운대가 나옵니다. 지금 당장 지하철을 타고 해운대로 가볼게요. 해운대 시장입니다. 해운대까지 가는 길에 맛집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싹 다 망했네요.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던 가게들이 전부 없어지고 모조리 다 곱창집으로 바뀌었어요. 이 집 하나만 남아있어요. 이 집은 제가 20살 됐을 때 댄서 형들이 처음으로 술을 사준 술집입니다. 이쪽이 해운대의 국밥거리입니다. 국밥거리인데 국밥거리들도 문이 많이 닫았네요. 부산이라고 얘기하면은 돼지국밥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해운대 국밥거리는 돼지국밥보다 소고기 국밥이 더 맛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보통 48년, 50년, 막 60년 이렇게 된 가게들이 많은데 중국을 다녀오니까 많이 문을 닫았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소고기 국밥 진짜 좋아했는데. 여름밤의 해운대입니다. 저는 해운대라는 이 바다를 정말 좋아해요. 역시 여름밤 바다라 그런지 사람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파도를 보고 있으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제 연습실이 해운대 주변이었어가지고 연습 끝나고 나서 되게 힘들 때 늘 해운대 바다에 와서 바다를 보면서 집에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날도 더우신데 해운대 바다 한번 보시면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해운대를 걸으시다가 이렇게 이런 다리가 보이신다면 이제 해운대의 끝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어릴 때는 맨날 춤추다가 잘 안 되면 해운대 바닷가에 달려와가지고 다리 같은 데 기대서 혼자 벽에 머리 박고 울고 막 그랬어요. 쪽팔려가지고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 지금 울라고 해도 못 울겠어요. 어린 시절에 패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감성이 느껴지시나요? 해운대 바다의 감성이. 뭔가 맥주 한잔 하면서 김동률 노래를 듣고 싶은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일지도 몰라. 바닷가를 보고 집에 가는 길에 저렇게 강아지 네 마리를 산책하시는 견주님을 만났습니다. 남들은 지나가면서 다 귀여워 죽으려고 했지만 강아지를 키워본 저로서는 강아지를 집에서 네 마리나 키우면은 지옥이 펼쳐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뿐이네요. 이렇게 버스킹을 하는 모습도 자주 보실 수 있어요. 낭만과 교양이 넘치는 부산 해운대 바다였습니다. 멋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더워 죽겠어요. 여름에 산책하는 건 사람 할 짓이 아닙니다.
아무리 멘트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지금까지 인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